뉴욕 키나리 쌤입니다. 오늘은 한국 방문 일정 중에서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한겨레 라이브 인이라는 TV 프로그램 방송 현장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곳곳이 방송을 어떻게 촬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송 진행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데일리 프로그램은 한겨레 라이브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요일날 방송되는 특집편입니다. 다니엘 린데만 독일 출신이시죠. 분과 송채경아 씨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는 연성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한겨레 TV, 한겨레 라이브인 하시면 오늘 보신 방송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고요.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소 좀 늦은 시간, 현재 시간이 8시, 오후 8시이다 보니까 일부 퇴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리가 곳곳이 좀 비어 있습니다. 자, 방송국 내에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책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겨레 TV에서, 한겨레 신문사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책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크게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D와 사회자 그리고 작가가 모여서 다음 주 방송에 대한 미리 제작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의 세트를 만들자 해서 출발을 해서 이왕 그러면은 그 팩트를 찾아서 뭐 가는 철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은하철도 999를 컨셉으로 다음 주 방송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다니엘 씨의 인사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겨레 라이브인 많이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 또한 정치 이슈, 경제 이슈를 가지고 흥미로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방송 전에 그 녹화장에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다루어 주시는 분들이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진행자 분들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인 다니엘 씨와 송채경아 씨가 주체로 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바지. 네, 그 전에 저희 그 뉴욕 키다리쌤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포렘 소개 좀 해주세요. 하나, 둘, 네. 네, 여러분 한겨레 라이브인 이번 주 금요일 9시 우리 또 찾아오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 네. 그 예고. 여기 뉴욕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한 말씀. 아, 네, 뉴욕에 계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는 나라를 가리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제 시간에 볼 수 있으신 거죠? 많이 봐주세요, 저희 라이브인. 그리고 댓글로 뉴욕에는 좋은 한인식당 어린이집 좀 꼭. 아, 언젠가 뉴욕에 가시려고요? 네, 못 가봐가지고. 네, 이곳은 그 세트, 방송하고 있는 세트장 옆에 있는 바로 주 조종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방송의 영상으로서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대본입니다. 네, 카메라가 보통 한 7대 정도 놓고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세트장 모습을 주 조종실에서 한번 엿봤습니다. 요즘에 조명은 전부 다 LED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조명이 보통 뜨겁거든요. 자, 지금 방송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와 아나운서 송채경아 씨가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의 모습이 그 그린 색깔로 초록 색깔로 나오는 이유는 이제 크로마키 기능이라고 해서 다음에 방송에 나갈 때는 뒤에 배경이 합성이 되면서 영상이 뒤에 배경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이미지를 합성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인신 공격을 당한 것을 보고 왜 그토록 이들이 이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미키 데더키 감독은 한국과 미국 지금은 시내 21 편집장님께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자,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앉아 계시는 방송 작가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보시는 모습이고요. 해서 다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한 여성분이 나오잖아요. 그 여성이 한 얘기. 자, 카메라 분들께서도 굉장히 진지하시죠. 사실 그게 팩트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반성적인. 자, 이제 1차 방송이 끝났고요. 주성철 편집장님께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치셨습니다. 2차로 왼쪽에 주제를 이제 앉으셔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세팅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옮기시는 분들은 이제 PD 분들이시고요. 자, 이것은 대본입니다. 아이패드로 이제 요즘에는 대본을 보시고 진행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분주하죠. 2차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PD분들, 카메라분들, 방송작가분들 아주 다 분주하십니다. 자, 이 카메라가 비싸죠. 네. 방송을 찍으면서 밑에 있는 그 선들을 굉장히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6대가 돌아가고 있네요. 2차 방송은 배경과 세팅이 바뀌면서 의자, 소파에 앉아서 뒤에 배경도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씨는 굉장히 열심히 지내요. 대본도 여러 번 읽으시고 반복해서 외우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셨습니다. 자, 중간에 휴식 중에 사무실 분위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들, 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분들, 또 메이크업을 다시 하시는 분들, 다시 이제 방송에 입장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방송 중입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주 조정실의 모습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조명 세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카메라의 위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담당 PD분들이 세 분이 앉아 계셔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뒤에 배경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엄숙합니다. 방송이니까요. 재밌죠? 네. 방송이 중간에 또 한번 끝나고요. 객원 또 손님이 오시면서 잠시 녹화가 중단되고 다시 방송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주 방송 조정실의 실시간 모습입니다. 앉아 계시는 여자분은 음성과 음향을 조정을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메인 피드로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핸들링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PD 분들이시죠. 독일 다녀오셨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렇죠. 네. 선거할 때. 자, 방송에 어떤 카메라를 조정을 하고 내용을 조정을 해서 녹음이 되는지 녹화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번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굉장히 격렬하네요. 자, 카메라 6번 약간 6펜. 되게 심심하게. 빨아 6펜. 부스 하나 세워놓고 지나가면. 네, 좋습니다. 더 들어가세요, 주민.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항상 커피 한잔 마시고. 좀 더 주민. 더. 네, 됐습니다. 사회자분들과 오히려 더 긴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정실에 계시는 분들하고 카메라를 움직이시는 분들이겠죠? 카메라 왔습니다. 와, 하이, 카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칭 시사 초대해요. 페니.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칭 카트. 완 카트. 전체적으로 한겨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키다리쌤의 시청자분들하고 같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요즘에 미드는 한국 드라마를 파이브 카틀 예 시즌 1을 만들잖아요. 시즌 1이 약간 시즌 카틀 2가 있는 거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어쨌죠. 아, 주면서 이게 사실은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형법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